10월 10일과 11일 단 이틀 동안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 세일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아마존 프라임 데이 세일의 다른 말입니다. 이번 세일이 지난 프라임 데이 세일보다 눈에 띄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 15불 상품권 받는 법, 어떤 물건이 세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정말 최저가인가? 아마존 상품 최저가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프라임데이 세일에 살만한 것들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라임 빅딜 데이즈 세일에 새로 생긴 것은 여행 상품입니다. 아마존이 프라이스라인, 카니발 이런 회사와 제휴해서 여행 상품을 내놓는데 이게 딱 이틀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불 상품권을 클레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아마존 포토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토 앱을 쓰잖아요. 사진 저장하는 앱인데 스냅핏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진 다른 회사 앱이 많은데 왜 뒤늦게 아마존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존 포토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오토 백업 기능을 눌러놓으면, 그러니까 찍은 사진들이 아마존 포토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4일 안에 15불 카드를 클레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앱을 깔아봤는데 제가 이걸 계속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앱을 버리고 이 15불에 이걸로 갈아탄다?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포토 앱은 프라임 멤버에게는 사진은 무제한 업로드 할 수 있고 비디오는 5GB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멤버 아니라도 사진은 뭐 5기간과 얼마까지 업로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프라임 데이 세일이 10월이잖아요. 프라임 데이 세일에 살 것이 따로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살 것이 따로 있습니다. 프라임 데이에는 이 전자제품이라도 조금 작은 것들, 운동기구, 운동복 이런 걸 살 수가 있고, 뭐 TV나 냉장고 같은 큰 가전을 산다 하면 그것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연말 하반기에 제 것을 살 것은 없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물 쇼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마존이나 아이오브가 세일을 할 때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바로 저는 사진 찍어서 전송합니다. 이걸 사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괜찮다 하면 배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체국에 가는 수고를 덜고, 예를 들어서 지금 프라임데이가 10일 11일이잖아요. 근데 제 친구 생일이 11월 초다. 그래도 저는 그냥 프라임데이에 물건을 사서 보내버립니다. 이걸 집으로 배송을 받아서 내가 싸서 다시 보낸다? 이건 어렵잖아요. 배송 받은 다음에 생일날 만나서 준다? 점점 날짜 맞춰서 만나기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말 하반기가 되면 사이트의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선물템 위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일이 진짜 가장 저렴한 세일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로봇 룸바가 42% 할인해서 350불인데 과연 이게 가장 최저가일까? 이 제품에 링크를 카피를 해서 카멜카멜카멜.com으로 갑니다. 이 아이로봇 룸바 i4의 가격이 399불이 최저가였는데 지금 350불이면 이게 최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좀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물템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몇 개는 제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카 운동화 반값인 브룩스 운동화가 있습니다. 브룩스 여성용 운동화 GTS9이 36% 할인해서 70불인데요. 이 운동화가 유명해진 것은 여러 셀럽들이 신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운동화가 제니퍼 가너 운동화로 유명하죠. 이 제니퍼 가너가 이 브룩스 운동화 신고 다닌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브룩스도 세일을 안 하면 160불대예요. 세일 가격 70불에 사면 나쁘지 않습니다. 레깅스를 또 사냐? 만약 레깅스를 하나 더 산다면 아디다스 레깅스가 43% 할인해서 23불입니다. 지금 이게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의 레깅스 버전이에요. 일반 검정색 레깅스 입는 것보다
조금 더 추리님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운동 같다? 어디 일상 생활하는데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템도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고요.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나 선물해야 되는 그런 사이들이 있잖아요. 양초 선물을 하는데 그냥 초 하나만 주지 않고 이 캔들 라이터를 함께 넣어줍니다. 캔들 라이터 모양 예쁜 게 29% 할인해서 10불이기 때문에 그걸 몇 개 사놓으면 캔들과 캔들 라이터 세트로 선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터블 스페이스 히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코스코에서 사는 것들은 조금 크고 넓은 면적을 커버를 하는데 겨울철에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기 좀 춥다? 이럴 때 화장실이라든지 좁은 공간에 켜놓을 수 있는 이 포터블 히터들이 겨울이 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사면 저렴해요. 기브 베스트 포터블 스페이스 히터도 지금 54% 할인해서 28불입니다. 선물용으로 트레드밀을 하나 보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트레드밀이 뭐랄까 굉장히 옛날 스타일로 커요. 그렇게까지 트레드밀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빨래 건조대로 전락하느냐.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로 쓰지 않을 수 있는 사이즈 컴팩트하면서 가격 적당한 트레드밀이 300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불 쿠폰 어플라이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300불 미만으로 이 트레드밀이 리뷰도 4,800개 달려있고 다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세워서 보관할 수 있고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에스프레소 버추어 익스프레소 메이커가 이것도 한번 카멜에 넣어볼까요? 최저가가 129불이 나오네요. 트윈 사이즈 매트리스가 52% 할인해서 154불입니다. 거기에 20% 쿠폰이 달려 있으니까 154불에서 20%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 제품도 영상이 올라갈 때쯤 또 품절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블링크 시큐리티 카메라가 60% 할인해서 100불입니다. 카메라 3대를 설치할 수 있고 100불입니다. 블링크 서브스크립션 해서 거기에 또 돈을 내야 되면 이게 시큐리티 카메라 비용이 들지만 카메라 자체는 3대에 100불이니까 이게 저렴해서 보고 있고요. 레이저 헤어 리무벌 기기가 세일을 해서 보고 있는데 58% 세일을 해서 79불입니다. 또 30% 쿠폰을 클립하니까 이게 50몇 불대에 살 수가 있거든요. 다리털, 겨드랑이털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헤어 리무벌 IPL 같은 것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게 쿨링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이게 번될 우려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50몇 불이면 거의 최저가고 이 제품 자체가 리뷰가 좋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보고 있고요. 조그만 선물템이 필요할 때 레이블 메이커가 있는데 이 브라더스 레이블 메이커가 예전에는 이렇게 타이핑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뽑아 쓰는 거였는데 이제 신형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앱으로 쓰고 프린트만 되는 블루투스형이에요. 이걸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25% 할인해서 45불입니다. 어린이용 킨들 2022년에 나온 것이 지금 33% 할인해서 80불 정도 하고요. 작은 사이즈 킨들북이 필요하면 또 이 제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링 카메라도 세일을 하는데요. 요거는 하나짜리가 40% 할인해서 60불이고 집 앞에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왔나 보고 이렇게 쌍방형 소통되는 거 알렉사와도 호환되는 이 링 카메라가 지금 60불입니다. 화장품은 딜이 크게 나온 것만 더보기에 따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선데이 라일리, 서아수 이런 것들이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선데이 라일리가 제품별로 30%까지 세일을 하면 이게 세포라 세일보다 가격이 괜찮습니다. 지금 10월달에 하는 아마존 프라임 세일에서는 너무 큰 것을 사지 말고 소소한 선물템이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국 세일이 막상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옷이나 뭐 그런 것은 살 게 없습니다. 뭐 가전 중에 큰 것 바꿀 게 있으면 그때 살 수가 있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까지는 선물 사러 다니기에는 너무 바빠요. 둘째 날 더 괜찮은 세일이 나오면
더보기 링크는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심한 것은 선물 사면서 내 것을 사지 않는다. 스님들 모두 선물 리스트 꼼꼼히 체크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